일단 여기에 제가 베이직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다섯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써봤고요. 이거 이후에는 바로 튜토리얼로 넘어가셔도 좋고요. 이거 다섯 개를 다안 이후에는 이제 튜토리얼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 인터미디엇 중간 단계는 앞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베이직을 다 마치셨으면 바로 튜토리얼로 넘어가시고 튜토리얼의 선수간 강좌로 제가 인터미디엇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일단 베이직에서 이 다섯 가지만 잡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 깊은 뜻까지 이해하시면서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일단 데이터 매칭. 이게 바로 그래스호퍼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미 앞에서 한 차례 경험을 했죠. 포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Z에다가 두 개의 아이템을 넣었는데 그랬더니 포인트가 두개 생기더라. 이 데이터 매칭이 가장 기본이었고요, 그게. 그런 거를 정확히 왜 이렇게 구현되는지 그 이해를 왜 그렇게 구현되는지 그 심오한 내용까지 같이 공부해보는 게 바로 데이터 매칭 부분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벡터. 제가 벡터는 포인트와 거동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포인트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에 대한 방법론만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정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와 특성만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사용 방법은 튜토리얼에서 직접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도메인에 대한 얘기는 라이노 모델링에 들어가는 그 도메인 그 얘긴데요. 기본적으로 라이노를 좀 아시는 분들은 도메인을 대충 아실 텐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래스호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도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데이터 매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사실 모든 모델링의 기본이 되는, 그리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해가 될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죠. 다음에 true, false, 불리언이죠. true, fals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olysophies와 이렇게 대등한 것으로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양대산맥으로 볼수 있는 넙소와 양대산맥으로 볼수 있는 메쉬에 대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또 추가되는 대로 계속 튜토리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매칭에 대한 튜토리얼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매칭이죠.